오늘 새벽에는 기도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루시는데 기도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 현상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과 사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실망을 하거나 또 낭망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 분뿐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꼭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빙하가 바다에 떠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다 위로 드러난 작은 얼음 덩어리,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빙산의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죠. 사실은 그 작은 얼음 덩어리 밑에는 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고 그 빙산이 떠다니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겉으로는 저 빙산이 바람에 떠밀려가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빙산이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바다 밑에 흐르고 있는 물의 흐름, 바다의 흐름, 조류라 그러죠. 그런 흐름에 의하여서 그 빙산이 움직이는, 빙하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게 물 위로 드러난 그 작은 조각이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현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어떤 거대한 물의 흐름이 그 얼음 덩어리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눈에 보이는 정말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과 같이 얼음 조각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지만은 사실은 더 큰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즉 겉으로 드러난 이 세대의 겉모습이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야 된다. 기도할 때 날마다 때마다 사람이 반응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늘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마지막이 복된 것이다. 기도는 마지막이 복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함께 볼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여도 그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겉으로 드러난 많은 현상들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현상과 본질을 잘 깨달으셔서 현상을 이기고 본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사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떤 힘,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 이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거든요. 때가 차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잊혀진 지가 오래되었고 또 저는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을 시간을 보내면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이제 내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정말 어려운 결단과 믿음으로 바로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에 가서 이제는 이 민족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제는 저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세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바로가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곧 문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다시피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고생을 덜 했구나. 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니까 이제 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는 전혀 반대로 반응하죠. 야곱의 감독관에게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하게 노동을 시켜라. 그래서 똑같이 일을 시키더라도 예를 들면 그들이 벽돌을 만들 때에 지금까지는 다 재료를 대어 주었지만은 이제는 재료도 저들이 다 구해서 만들어라 그래라. 그래서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켜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럽니다. 어느 날 감독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갑자기 우리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냐. 그래서 그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되게 하느냐 라고 말하자 감독관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왕이 너희들을 고되게 하고 힘들게 시키는 것이다. 그러자 그 모든 원망이 고스란히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본 21절 그들이 항의하는 게 이제
모세가 듣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너는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비난과 원망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왜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꼭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현상들을 많이 마주볼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당황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라고 했는데 가니까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올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이제 저 광야로 내어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되게 노동을 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한 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마지막 결론만 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이 깊어지고 고난이 깊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되었습니까? 아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건 잠깐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잘되고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출애굽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당장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바로의 반응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현상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보이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고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다. 현상은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고 본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현상을 이기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의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책을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기도하시되 낙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험이 오고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시험이 와도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합시다. 고난이 와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지. 만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논쟁을 하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투었다면 모세는 결코 출애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 한다.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와 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쉼이 없고 더 어려워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부탁만 하면 즉시로 주님이 와서 나사로를 낫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평소에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가까이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즉시로 오셔서 나사로를 낫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님은 웬일인지 즉시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을 더 다른 일을 보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실 때는 오히려 가지 않던 주님이 3일이 지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이제서 나의 때가 되었다. 그러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주님을 맞이하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그들의 마음을 자제하고 자제하여서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 오라버니가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건 그들의 마음을 최대한 자제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그들의 많은 원망과 많은 서운함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이제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울 것이다. 그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을 치워라. 무덤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의 시험이었고 믿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현상은 뭐냐?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도 오라버니가 죽게 되느냐고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는 병든 자도 고치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이다. 왜 그랬냐? 훗날 보니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신 위대한 사건이었어.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다가 시험을 당하고 기도하시다가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억합시다.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현상을 이기는 길은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반응과 세상의 반응이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현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는 사람이 들어주는 게 아니다. 기도는 사람이 돕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꼭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하시되 그냥 우리가 시간만 보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현상을 보았을 때마다 이기는 길은 하나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어린 왕자란 책에 보면 사막을 끝없이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죠. 참 이 메마른 사막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 사막이 그래도 아름다운 것은 힘들지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메마른 모래땅 같지만 그래도 그 어딘가에 샘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모든 것이 다 모래땅 같지요. 그러나 모든 땅이 샘은 아니지만 그곳 어딘가에 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게 응답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다 메마른 사막과 같지만 그러나 그 어딘가에 반드시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사막에는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마르지만은 대부분의 땅은 다 메말라 있지만 그 사막이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건 그래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샘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다 메마른 모래땅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계시고요.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소리만 들리지 말고요 주의 음성이 샘물과 같이 임하길 바랍니다. 맑은 샘처럼 내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았지만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곤고하여서 호렙산에 들어가 죽기를 각오할 때 그 산에서 주의 음성 드렸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저들이 나를 학대하고 우리를 죽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구원은 바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너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출애굽을 바로가 도와주지 않는다. 바로가 너희들을 그래 나아가라고 말할 리가 없다. 출애굽은 나 여호와가 행하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도와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행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되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길은 말씀 듣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를 혼자 빌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말씀하심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시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녕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뿐 아닙니다. 왜 광야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은 모진 고난 속에 살게 합니까? 어쩌면 그저 15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어찌하여 하물며 40년을 걷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연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준비된 백성들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루시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때때로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낙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말씀과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